안녕하세요. 전문 학대범 웅인정입니다. 오늘은 세기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꼭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화장실 롤 휴지와 곽티슈를 한번 확대해보고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기대되신다고요? 그럼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오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화장실 휴지입니다. 어느 휴게소나 회사, 일반 건물들 화장실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저도 그냥 회사 화장실에서 뜯어왔습니다. 샘플 구하기 참 쉽죠? 200배에서 보니까 샘플 섬유들이 너저분하게 얽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히 패턴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으로 섬유로 되어 있지 않고 찐득이처럼 생겨서 형태를 유지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천배로 확대해서 포토를 한번 찍어볼게요. 위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사진의 품질이 높아지는 것이 보이시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때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곧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럼 천배에서 섬유의 두께를 한번 재볼까요? 섬유는 5에서 20마이크로미터 사이로 되어 있고요. 이 지름은 머리카락의 굵기보다 훨씬 더 얇다는 것을 이제 구독자님들도 아주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면 머리카락은 8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저기 까맣게 생긴 저 부분에 섬유가 없이 구멍으로 뚫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 지름은 20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 부분으로 닦다 보면 새어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뭔 개소리야! 하지만 다행히도 화장실 휴지가 3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참 드물겠죠? 근데 저는 겹쳐서 쓸랍니다. 무서워요. 5000배까지 확대해보아도 큰 특이점은 없습니다. 10000배까지 확대해보니까 섬유의 표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섬유 또한 다른 것들로 뭉쳐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300에서 400나노미터의 아주 작은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곽티슈인데요. 여기는 화장실 휴지랑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배에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일단 섬유들이 가로로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뭔가 넓은 섬유를 잘라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썼을 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던 걸까요? 1000배에서 섬유의 길이들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섬유의 굵기는 전과 비슷하게 7에서 17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 사이에 빈 공간이 작게는 5 마이크로미터에서 크게는 40 마이크로미터까지 구멍이 나 있는데요. 제가 어쩌다 보니 구멍이 많은 부분을 찍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까 화장실 휴지보다는 좀 더 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3겹으로 되어 있긴 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원래 화장실에 있는 휴지를 쓰는 편이 제 생각에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5000배에서는 특이사항은 없고요. 10000배까지 확대해보니까 아까와 동일하게 섬유를 구성하는 작은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이 크기 또한 300에서 400나노미터로 동일하네요. 역시 둘 다 종이 재질이라 그런지 비슷합니다. 오늘 확대해본 결과로는 화장실 휴지든 곽티슈든 작은 구멍들이 존재하고 그 구멍을 막기 위해서 3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서 약간은 화장지를 겹쳐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곽티슈가 화장실 휴지보다는 작은 구멍들이 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화장실 휴지와 곽티슈에 대해서 한번 확대해보았는데요.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그래도 자원이 너무 아까우니까 너무 많이는 겹쳐 쓰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구독자가 곧 1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학대범 웅인정이었습니다.